안녕하세요. 오늘은 거등어 간장조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고등어 간장조림을 할 건데요. 요즘에는 고등어가 이렇게 거의 많이 절여지지 않고 그냥 간을 살짝만 해가지고 이렇게 말린 고등어들이 나와요.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마다의 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게 참 이렇게 잘 나왔어요. 이 고등어를 비닐을 떼고 저는 이 머리도 맛있어요. 머리도 좀 튀겨서 오늘은 튀겨서 할 거거든요. 도마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가위로 좀 썰면 도마의 냄새도 배지 않고 정말 좋아요. 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, 전분가루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. 저는 고구마 전분을 썼어요. 집에 있는 전분으로 그냥 쓰셔요. 자, 얘를 해서 한번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골고루 전분을 좀 묻혀주세요. 먼저 이제 기름에 먼저 이렇게 좀 달궈놨어요. 천천히 이렇게 기름에 한번 튀겨주세요.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한번 튀겨놓으니까 정말 비린 맛도 덜 나고 또 고소하고 또 뭐 닭꼬치처럼 참 맛있거든요. 이게 고등어를 튀겨놓고 청양고추 두 개를 쫑쫑쫑 썰어주세요. 대파도 절반 송송송 썰어줘요. 양념은 진간장 3수저요. 고등어가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간장 3수저. 고등어에 간 된 거에 따라서 간장은 부어주세요. 맛술 2수저, 간 3수저. 그리고 다진 마늘 반수저, 생강가루 조금만 톡톡, 후춧가루도 톡톡. 무시원액 2수저요. 다 참기름 반수저. 생수도 종이컵으로 반컵. 양념을 부어서 좀 끼얹어서 중불로 좀 절여주셔요.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서요. 대파도 같이 넣어서. 양념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끼얹어 주셔요. 위에다가 깨를 조금씩 골고루 좀 뿌려주고요. 고등어를 튀겼기 때문에 이 머리도 참 맛있어요. 버리지 말고 한번 튀겨 드셔보세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또 맛있는 고등어 간장조림을 준비했어요. 자, 함께 또 만들어 드셔서 또 특별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